네, 시장의 트렌드와 흐름을 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10시 투자 전략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이슈와 종목 얘기해 주실 세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개편과 함께 또 새롭게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용석 PB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오늘 화상전화 연결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입니다. 세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0시 투자 전략실 오늘의 이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K수소 이 종목이 진짜 수혜주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소 쪽 테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 분의 한줄 의견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하신 유영석 PB의 의견입니다. SK가 진짜 수혜주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는 두산퓨얼셀이 진짜 수혜주다라는 의견이네요. 그리고 화상 전화 연결로 함께하고 있는 박근영 차장은 효성 첨단 소재가 진짜 수혜주다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전에 잘 아시다시피 SK 현대차, 뭐 한화, 효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수소 생태계를 이 형성하기 위해서 모두 손을 맞잡게 됐습니다. 수소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의 진짜 찐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석 PB, SK 그룹이 일단 뭐 진짜 수혜주다라고 먼저 오늘 한줄 의견을 주셨는데,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소 사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에 상당히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작년 그 전기차 배터리 동맹에 이어서 올해는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들의 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렸는데, 회의에 앞서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그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께서 회동을 하셨었죠. 수소를 그 생산하는 인프라에 역점을 두고 있는 SK그룹과 그리고 생산될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현대차그룹이 만나 시너지 방안을 이렇게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수소산업에 대한 MOU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수소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등 수소 활용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운용할 인프라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재계 2위, 3위 그룹인 SK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한국 수소 경제를 좀 본격적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산업의 그 핵심을 그룹 계열사를 총동원해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SK 그룹은 작년 말에 글로벌 수소 선두 기업인 플러그 파워 지분 9.9%를 약 1.6조 원에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매수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었지만, 당시 15조 원이던 플러그 파워의 시가총액이 현재 2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SK의 그 지분 가치 상승만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적으로도 SK는 뭐 플러그 파워 뭐그 지분 투자도 하고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2023년까지 연료전지 그리고 수전해 설비 등 수소산업 핵심 설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국내에 마련한다는 수소 생태계 조기 구축 그리고 아시아 진출에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최근에 시장이 좀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고점 대비 10에서 15%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SK도 좀 주가 조정이 길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없으신 분들께는 SK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 없이 SK는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PB님?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중장기적으로 SK 그룹 차원에서 이런 수소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있던 회의에서 5대 그룹 중에서 SK 그룹이 가장 많은 18.5조 원을 향후 3년 내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정도로 네. SK는 수소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고점 대비 약한30% 정도 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SK 그룹 차원에서 그 수소산업을 그 밀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이렇게 좀 보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사업에 제대로 SK그룹이 칼을 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임순재 대표님은 먼저 한줄 의견을 통해서 두산 퓨얼셀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뭐 공교롭게도 뭐 두산 퓨얼셀, S퓨얼셀,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또다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가장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 뭐 제가 오늘 두산 퓨어셀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쩌면 네. 수소하면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수소 연료전지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제 수소 운송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소 운송 부분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현대차에 뭐 수소차 넥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요즘에 그 주력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뭐 대형 트럭이나 아니면 뭐 UMA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수소로 갈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SK하고도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 말고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 부분입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 부분은 뭐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아 이게 어떻게 크지 않 뭐 별거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작년 이제 5월 달이었죠. 수소 관련돼서 이제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뭐 화력 발전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그 에너지보다는 이제 일단 친환경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이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딱 발전을 하고 그 외에는 또 그 발전을 중지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이 좀 많은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산업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그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강점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각 그 재벌 그룹에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향후 이제 이런 그 투자는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30년까지 수소 생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크게 이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수소를 만들 때 그 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력 그걸 이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를 이용한 이제 수소를 뭐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소 관련된 그레이 수소에서 아마 친환경 수소인 이제 그린 수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쪽으로도 아마 조금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서 그 이제 발전용 관련된 부분에 좀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이따 뭐 종목이니까 이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 발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화력 발전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쿼터를 두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존에는 뭐 태양열이나 풍력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가 한꺼번에 연결이 돼 있다가 내년부터는 수소 부분만 별도로 따로 그러니까 독립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HPS라는 그런 그 제도인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10%는 이렇게 이제 수소 연료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현재 그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연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1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전소에 대한 발전 용량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충분한 지금 실적은 뭐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는 두산 퓨어셀이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뭐 앞서서 수소 연료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수소 하면은 시장에서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수소차 관련 부품도 있고 수소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도 있고 효성 첨단 소재를 꼽아주신 걸로 봐서는 소재 쪽에 좀 강점이 많다라고 보시나 봐요. 네, 이제 최근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한 각국의 생태계 조성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2019년 3월에는 일본이 이제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하고 해외 공급망 구축 계획을 개시했고요. 호주의 경우에도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아시아 3대 수소 공급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2020년 7월, 2050년까지 500기가와트 수전해 설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은 같은 해 11월 수소 경제 R&D로 7,500억 달러 시장 창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난 2020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수소법 개정을 하면서 7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을 했고요. 수소 활용 3대 분야인 차량, 충전소, 연료전지 세계 1위 달성 목표를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수소경제에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좀 분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수소경제 쪽에서 이제 누군가가 대기업이 한다 안 한다 부분보다는 그쪽에 대한 불확실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소재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리스크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더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장성까지도 핵심 소재들은 훨씬 더 높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소재 쪽에 투자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충전소라든지 자동차, 수소 이동수단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꼭 필요한 소재가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 섬유는 충전소용 압력 용기라든지 자동차의 압력 탱크 그리고 수소 이동 수단인 튜브 트레일러 등에 사용되고 또한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플레이어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 효성 첨단 소재는 이 탄소 섬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타이어 코드 부분 PET 소재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는 성장 동력인 탄소 섬유 부분에서 본격적인 수소 경제로의 진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019년 4분기 탄소 섬유 국산화 완료를 했고요. 2021년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 넥소로의 적용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에 적용되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서 확장성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효성 첨단 소재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수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 사이사이에 들어가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속을 두껍게 적용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폭발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에 있어서 탄소 섬유가 필수적인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지난 강원도 폭발 때처럼 금속을 사용하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탄소 섬유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고요. 따라서 이제 수도권 충전소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를 필수 적용하면서 이를 적용 시에는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안전한 것으로 바로 수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탄소 섬유가 수소 경제에서 적용되는 제품도 상당히 많은데요. 충전소용 압력 용기라든지 자동차 수소 저장 탱크 그리고 자동차 및 발전소 연료전지 스펙에 GDL이라든지 PEM 같은 수준의 법 그리고 단거리 수소 이동 수단인 튜브 트레일러까지 대부분 제품에 적용되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플레이어도 10개 기업 정도밖에 안 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소재로서 효성 첨단 소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동사가 국산화를 처음으로 완료를 했고 수소 경제로의 비중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는 물성 스펙트럼 자체는 도레이 첨단 소재보다 적지만 강도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체 압력 용기 시장에서는 도레이 첨단 소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거의 독점화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상 첨단 소재가 결국은 국산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19년 탄소 섬유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수소 멀티플을 받지 못했던 게 효성 첨단 소재 주가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주가에 2020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 흐름 이후에 잠시 쉬곤 했지만 효성 첨단 소재가 여타 수소 관련주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올해 주가 업사이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수소 섹터 안에서도 뭐 상대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좀 덜한 종목으로 고르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소 섹터 내에서 좀 이 상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먼저 들어봤고요. 앞서서 이제 유용석 PB 뭐 SK그룹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뭐 수소 관련해서 PB님은 이 대형주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만 좀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네 아무래도 네. 그 작년부터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가치들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SK라든가 아니면은 포스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그런 관련주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랑 그리고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현대차 네. 그룹 내에서는 현대 글로비스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운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소 특성상 운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 내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께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사업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들을 현대글로비스에 많이 집중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그룹 외에도 포스코와 현대글로비스를 우리가 수소 섹터 안에서 좀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임순재 대표는 두산 푸열세를 꼽아주셨지만 오늘 보니까 수소차 부품 관련주들도 또 상당히 강하거든요. 두산 푸열세 왜 우리가 또 숨은 종목으로 볼 만한 종목이 더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소재 관련된 부분이 아까 이제 뭐 얘기 나온 게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그와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그런 이제 복합 소재를 하고 있는 게 일진 복합 소재라는 겁니다. 이건 비상장을 사고요. 네. 그 이 일진 복합 소재의 대주주가 일진다이어입니다. 일진다이어가 86.9%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일진 복합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소차에 들어간 넥소에 들어가는 그 이제 수소를 담는 탱크를 제조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그 이런 이제 탱크 제작가 이렇게 이제 고 압력의 탱크를 제작하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일진 다이어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일진 다이어에 숨어 있는 이런 일진 복합 소재에 관련돼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매일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부생수소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그린 수소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외에 일진다이아와 하나솔루션을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박근영 차장님, 효성 첨단 소재 외에 또 수소 섹터 내에서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종목 추가적으로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좀 전에 제가 네. 말씀드렸던 소재가 핵심 소재 중에 탄소 섬유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핵심 소재를 볼 수 있는 것은 불소수지입니다. 사실 불소수지가 수소 경제에 적용되는 분야는 자동차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발전소용 연료 전지로 갔을 때 PEMFC에 사용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종류의 연료 전지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국한해서 보는 게 낫습니다. 다만 수소연료전지차 전체 생산 비용 중에 약 40%를 차지하는 연료전지 스택의 주요 부품인 멤브레인 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스택 비용 중 멤브레인은 약 43%나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부분에서 불소수지와 관련된 관련주가 상하프론테크인데요. 불소수지만 50년 가까이 개발 양산해온 상하프론테크에게 올해 같은 경우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불소수지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멤브레인의 상용화가 시작됐기 때문인데 멤브레인은 전방 산업별로 제조 가능한 업체의 숫자가 매우 또 제한적입니다. 불소수지 전문업체로 하더라도 개발과 실증에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장벽은 상당히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해서 정부로부터 5년간 최대 250억의 후속 제품 개발비를 보조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의 보조발전용 멤브레인도 개발을 완료해서 올해부터 공급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상위 연료전지 업체들이 동시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는데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를 만드는 수소내 장치 같은 경우도 연간 신규 설치가 그동안 수십 메가와트 수준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기가와트 수준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기가팩토리를 만들고 있는 플러그 파워라든지 ITM 파워 그리고 네일 등이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료전지와 수준의 설비용 멤브레인을 공급할 수 있는 상하프론테크의 성장 여력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멤브레인 신규 매출과 헝가리의 배터리 모듈 부품 신규 공장 가동 효과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멤브레인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업황이 호전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와 더불어서 장비 부문까지 실적 턴어라운드에 가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프로테크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두산 퓨얼셀도 제가 오늘 뭐 잠깐 준비를 했지만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만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올해 실적 기준을 봤을 때 PB가 9.4배, ROE가 3.6% 정도로 두산 퓨얼셀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동전 기업인 블룸의 에너지라든지 퓨얼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모두 적자 상태에서 올해 기준 PB 30배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산 퓨얼셀이 PBR 10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두산 퓨얼셀의 매력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시장을 보니까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가 돌아가면서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 볼만한 이 수소 관련주 내 좋은 종목 세 분과 함께 골라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